몇 대면은 일부죠. 모든 사고는요, 손해배상입니다.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에요. 형사처벌보다도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입니다. 손해배상 중에 일부가 과실비율입니다. 이만큼 일을 하던 사람, 일해서 이만큼 돈을 벌던 사람이 이 사고로 입원하거나 장애가 나면서 내가 잃어버렸다. 또는 사망해서 잃어버렸다. 그래서 입원기간이 얼마인지, 장애가 얼마인지, 어디를 다치면 장애가 어느 정도 나올지, 이제 그런 거 생각해야 되죠. 또 소득은, 소득은 얼마 벌고 있었는지, 자기가 벌고 있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낸거 기준으로. 세금 냈더라도 인정 안 되는 거 많아요. 삼성전자에서 연말에 보너스 1000% 받잖아요? 그 인정 안 돼요. 올해는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남아서 1000% 줬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노키아 망하듯이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서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만 인정하고요. 그때그때 변동급여라 그런다. 이게 널뛰듯이. 어쨌든 1000%, 어떨 때는 900%, 어떨 때는 500%, 어떨 때는 없고. 그런 건 소득이 아닙니다. 세금은 냈지만은. 또 시간의 수당, 휴일근무 수당, 야간 수당 이런 것도 인정 안 되는 때가 많아요. 어차피 우리는 3교대기 때 야간 수당 해야 되고 야간 해야 되고 휴일에도 해야 되고 그러한 시급으로 되는 분들은 인정되는데요. 근데 사무직은 앉아서 일더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잖아요. 연월차 수당은 내가 연월차 안 가면 돈으로 주면 연월차 가면 안 주는 거죠. 그런 건 소득으로 인정 안 해요. 변동급여는 그래서 소득이 내가 이 작년에 연봉이 얼마인데 그 연봉하고요. 법원에서 인정하는 연봉은 다릅니다.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연금. 연금이 아주 중요하죠. 연금에 대해서 인정되는 연금과 인정되지 않는 연금. 사망했을 때요. 그래서 누가 그 연금을 대신 받느냐? 못 받는 사람 누구냐? 연금과 관련돼서 요즘은 연금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. 국민연금은 얼마 안 되는데요.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원연금, 군인연금, 그리고 국가유공자연금, 그리고 산재연금.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연금이 문제되면 소송을 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내가 내 소득이 얼마다. 그런데 사망했으면 3분의 1은 없어. 3분의 1은 내가 쓰는 거니까 3분의 2만 남는 거예요.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100% 상실입니다. 월급을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못 받은 월급의 85% 준다 그러죠. 그게 아니에요. 월급을 100% 다 받았어도 입원 기간에도 100%다 주는 경우 있어요. 그렇더라도 소송하면은 입원 기간은 내 월급만큼 100%다 받습니다. 그리고 장애가 남으면 어쩔 때는 평생 동안 100%일 수도 있죠. 식물인간 사지마비. 또는 이 어깨가 안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. 축 늘어져 갖고요. 이 상완신경통 손상. 이런 경우. 그럴 때는 59% 내지 64% 장애. 그내 월급 곱하기 장애율을 곱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나이까지. 정년까지는 내 월급. 그다음에 정년에서부터 65세까지는 그때는 도시료 노임으로. 그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과실 없으면 100%다 받는 거고요. 내 과실이 있으면 내 과실만큼 덜 받는 겁니다. 예컨대 내가 받을 때 5억이다. 내 과실이 20%다. 그럼 5억에서 20%뺀 4억을 받는 거죠. 그리고 보험사가 치료비 대준 게 있다. 보험사 치료비 1억 원 대줬다. 공짜 아니에요. 내 과실 20%면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 중에서 20%인 2천만 원 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. 위자료는 사망사고일 때 현재 법원에서 1억을 기준으로 하고요. 장애가 남았으면은 1억 원 곱하기 장애율을 계산합니다. 만약에 50% 영구장애다.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0.5 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. 예컨대 30% 한시 5년이다.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0.3 곱하기 10분의 5로 합니다. 한시 10년이면 영구장애는 같이 봐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자료 계산하는 겁니다. 그런 게다 계산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실만큼 못 받고 보험사 낸 치료비만큼 과실만큼 또 빼고. 그래서 그 치료비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내 과실이 크면은 치료비 어떨 때는요, 보험사가 막 2억 원, 3억 원, 4억 원 내줄 때도 있어요. 그거 내 과실만큼 다 빼고는 남는 거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어차피 내 건강보험 냈잖아요.
건강보험료 냈잖아요. 그리고 내 잘못 100%일 때도 내가 가다가 뭐 잘못해서 감나무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도 내 잘못 100%도 건강보험 해주잖아요. 자동차 사고도 내 잘못이 50% 돼 있고 내 잘못이 70%도 있어요. 그렇더라도 내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건강보험 하잖아요. 내가 일부러 다친 거 아니면. 일부러 다치거나 고의나 중대한 내 중대한 과실의 범죄 행위로 다친 게 아니면 건강보험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 과실이 상당히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. 더 좋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몇 대 몇이에요. 그래서 몇 대 몇은 지극히 일부죠. 지극히 일부인데 무진장 중요하죠. 어떤 분들은 몇 대 몇이 이 교통사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몇 대 몇은 교통사고 중에 한 마지막은 몇 대 몇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보면 3분의 1. 소득, 장애, 과실이니까요. 좀 넓게 보면은 그 손해배상에서 몇 대 몇은 한 10분의 1 정도에 차지하는 게요. 그리고 어차피 전체적인 손해배상은 교통사고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갑니다. 내 가족이 교통사 사망했어요. 저 사람을 보통 한 1년 살죠. 1년에서 1년 6월. 음주 사망 사고면 한 4년, 5년 살죠. 뺑소니는 나중에 합의되냐에 따라서 실형 3, 4년 사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냐 거기서 그렇게 결정되잖아요. 그 사람 살린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게 아니고요. 상대를 갖다 살리게, 그 구속시켜 살리게 실형 선고한다고 해서 내 장애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.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가고요. 제일 마지막은 몇 대 몇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의견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오히려 그 피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되지 않고 좀 헷갈리게 할 수도 가끔 그런 경우가 가끔 눈에 보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가 잘못됐을 때 거기서 이건 잘못됐네 그건 괜찮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법적 조언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워 들은 걸로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.